안녕하세요. 명원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아주 희귀한 아프리카 식물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이들이 아프리카 식물 아이들입니다. 보통 이 아이들이 자생지는 마다가스카르섬이나 나미비아,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죠. 지금 보이는 덴시플로룸 같은 아이들도 하형종인데 지금 겨울에는 잎이 모두 떨어지고 지금 휴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우리 비닐하우스에 또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난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그락실리우스인데 꽃이 피었지. 노란 꽃이 피고 아주 바디 부분도 단단합니다. 요 아이는 브레비 카울이란 아이들도 지금 서서히 입장이 올라오고 있죠. 이 끝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파랗게 된다는 부분은 잎사귀가 나온다는 아이들이고 아주 멋있죠. 이 아이들이 파키포디움의 종류인데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단점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아이들의 단점입니다. 아주 멋있게 잘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보여드릴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아프리카 식물이라 하면 생소하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보통 이제 다육이와 선인장 종류 코노피툼들이 많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식물들은 그렇게 유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꼭 죽은 아이들 같죠. 요 아이들은 저희들이 수입 들어와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아직은 잎사귀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요거는 요 아이는 트리스테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들도 잎사귀가 나오면은 아주 멋이 있어요. 트리스테 보세요. 이 아이는 파키푸스 아주 크죠. 굉장히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입니다. 파키푸스 아직은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지금은 뭐 죽은 아이들 같지만은 뿌리가 내리면 이 아이들도 굉장히 몸값이 나고 매력적이고 아주 멋이 있죠. 또 이 아이를 보면은 이 아이는 유포르비아 크리스파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도 지금 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온 아이들을 지금 이 자생지에 맞게끔 온도를 맞추어서 빨리 뿌리 내리게끔 해 주는데 좀 요 아이들을 보면은 페라고니움 속에 미라벌이라는 아이들인데 지금 서서히 잎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아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쁜 아이입니다. 멋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아이들도 몸값이 많이 나가죠. 지금 서서히 입장이 나오죠. 이 아이들은 꽃은 다양한 꽃을 피우는데 굉장히 이쁘고 또 동영종으로서 보통 10월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뿌리가 활성해서 내년 5월까지 성장을 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많은 종류를 저희들 이제
심어놓어서 심어놓고 뿌리를 내리는데 이 아이는 벌써 잎이 나왔죠. 제가 이 아이를 한번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멋있냐면은 굉장히 멋있죠. 미라버리라는 나인데 꽃이 피면 꽃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흰 꽃인데 또 뒤에 아이들도 아주 많이 나왔죠. 잎사귀가 이런 아이들이 잎사귀가 나오고 꽃을 피우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미라버리란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는데 꽃이 피면은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면은 아주 매력적인데 이 아이들은 페라고늄 속의 아이들인데 아직은 제가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 잘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잎사귀가 많이 나오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프리카 식물들은 보통 키우기가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키워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고 온도만 잘 맞춰주면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아프리카 식물을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키워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제가 생각돼요. 지금 요 보시면은 요 아이는 아마 세레리아 속 그 피그마의 종류 같아요. 요 아이들 보이시죠? 요 아이들이 꼭 거기 고기 비늘이라고 부르는 아이인데 이제 고기 비늘을 같이 이렇게 목대가 생김새가 된 것 같죠. 그리고 끝 부분에 솜털 같은 것이 나와요. 나오고 이 아이들은 레피 도카 울리스란 아이인데 아주 희귀한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이 잎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한 개가 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잎이 나와 있죠. 아주 신기해요. 아프리카 식물들이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아이들은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들은 보통 15도에서 25도 사이가 가장 잘 성장을 하고 또 이 하형 종인 파키포디엄 속은 보통 20도에서 35도까지 잘 성장하는 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쭉 한번 구경하고 이 외에도 저희들 보시면은 많은 아프리카 식물들이 지금 키우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토나소브의 아이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심은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잎이 나오고 있죠. 아주 잎이 매력적이고 아주 특징적인 면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잎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아직도 잎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아직은 꽃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나 또 이제 봄쯤 되면 이 아이들이 꽃이
피겠죠. 그럴 때 제가 또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 아이들도 지금 제가 사실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제가 입장이 나고 꽃이 피면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 아이들은 아마 제가 에리오 속의 포묵이란 속 같아요. 지금 되게 궁금해요. 어떤 입장이 나오고 어떤 꽃이 필지. 저도 키우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닥티롭시스 디지타타라는 종인데, 꼭 뭐 같을까요? 저도 아주 신기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들이 꽃이 이렇게 지금 피고 있네요. 요 아이들도 동형종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성장한 아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키우면서 아직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아서 더 나중에 봄에 되면 예쁜 꽃이 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